할렐루야, 사막의 생수입니다. 요셉 이야기, 자루 속의 돈 뭉치. 만일 누구에게 한 보따리의 돈다발이 주어졌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도 할렐루야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할수 있을까요? 한 자루의 돈다발을 보고 얼굴이 흙빛이 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돈다발을 기뻐하지 않고 아연 실색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애굽에 가서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형제 시몬은 볼모로 잡혔고 사흘 만에 풀려나 겨우 식량을 구하여 아버지와 가족들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식량 자루를 풀어보았는데 보따리에 가득 찬 돈다발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득 찬 돈 보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극심한 기근을 당하여 굶어 죽게 된 자들에게 돈보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먹을 식량이 곧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도 운이 없고 재수가 없을까 하고 한탄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탐꾼이라는 죄목에 하나 더해져서 도둑 누명까지 쓰게 될 판국이었던 것입니다. 왜 남들이 당하지 않은 누명과 억울함을 한꺼번에 당했을까요?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자루 속에 엄청난 돈더미를 본 형제들을 치고 나온 기억은 바로 요셉에 대한 범죄였을 것입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듯이 숨겨진 죄는 무뎌진 양심으로 덮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숨겨진 죄는 언젠가 현실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숨겨진 죄악의 기억을 현실로 끄집어낸 사건이 바로 보따리 속의 돈다발이었던 것입니다. 돈다발로 인해 형제들은 아버지 앞에 요셉 앞에 솔직하고 정직해야 했습니다. 깊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돈다발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의 진심이 확인될 때까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형제들을 애굽 총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형제들이 애굽의 모든 혜택을 입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독실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문하는 요셉 앞에서 형제들은 우리는 독실한 자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독실한의 뜻은 올바른, 의로운, 정직한, 참된 이란 뜻입니다. 형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올바르고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실한 성품은 그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표현인 그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독실함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겼다면 요셉이 말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못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들이 말한 독실한 자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요셉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형들이 독실하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스파이가 아니라 단지 공물을 사러 왔다는 뜻일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공물을 사러 왔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독실한지를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독실해야 합니다. 독실하다는 것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참되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의 정직이나 올바름과 다른 특별한 독실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상황에서만 거짓이 아니면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애굽을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곡물을 사러 온 것이 진실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전반에 진실하고 독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독실함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독실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형제애였습니다. 한 아버지 아래에서 배다른 아들들이 독실할 수 있는 조건은 형제애였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다른 육신의 혈통과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형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형제 사랑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신앙을 형제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형제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두 번째로 시험한 것은 돈과 형제예였습니다. 돈이 중요한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중요한가입니다. 요셉은 약 20여 년 전에 자신을 알량한 돈을 받고 생면부지의 장사꾼들에게 팔아넘긴 형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 은 20의 속전 생면값을 받고 팔아넘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시므온의 생면값으로 얼마를 쳐주었을까요? 그 돈 뭉치는 요셉의 9명의 형들이 가지고 간 곡물의 값과 같습니다. 창세기 4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털어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돈 뭉치의 상황은 대략 이런 것 같습니다. 요셉은 시므온을 잡아 가두어 놓고 양식인 옥수수는 9명의 형들의 자루에 가득 채워놓고 Their sacks with corn. 시므온이 가져온 자루에는 in his sack 돈 뭉치를 가득하게 채워서 넣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35절 말씀에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Every man's bundle of money was in his sack.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의 자루 안에 있었다. 여기서 그의 자루는 누구의 자루였을까요? 애굽 땅의 구류도에 있는 시므온의 자루였습니다. 요셉은 20년이 넘은 후에 먼 애굽 땅 타지에서 만난 형들에게서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형들이 왜 자기를 은 20에 팔아넘겼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자기 형들은 동생의 생명을 그렇게도 하찮게 여기고 헌신적처럼 버렸을까 하는 의구심이었을 것입니다. 멀리 미국이나 서양으로 입양되어진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서 가장 궁금한 것은 왜 자신의 부모님이 자기들을 먼 나라에 버렸을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인정사정도 없는 무자비한 사람들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의혹 때문에 반드시 생부 생모를 찾아서 물어보고 싶다고 합니다. 설사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니었다라는 변명이라도 듣고 싶은 심정을 품고 입양아들은 모국에 와서 친부모를 찾는다고 합니다. 형제애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버리고 배신하는 행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아벨을 버리고 죽인 가인을 하나님은 영원히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매우 중요한 표징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회복이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는 형제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앙과 형제는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며 배척하는 자들을 형제처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형제를 십자가에서 실천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를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그가 맏아들, The First Begotten,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인간의 형제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형들을 시험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자루 속에 돈 뭉치를 본 형들의 반응은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애굽에서 첩자로 오해를 받고 시므온이 억류되어 있는 차에 자루에 돈 뭉치가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돈을 훔쳐온 절도범이라는 죄목이 추가되어야 할 판국이었습니다. 첩자의 절도죄까지 더해지면 시므온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이며 이제는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더 이상 갈 수도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창세기 42장 28절 말씀입니다.
혼이 나서 떨었다. Their mind come out and quake. 이 말은 혼비백산,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형제들은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심을 인식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은 애굽에 구류되어 있는 시므온과 그리고 절도범으로 애굽의 바로 앞에 서야 하는 두려움과 기근으로 인한 핍절함의 절박함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앞이 캄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요셉을 팔아넘길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고 솔직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서 말한 우리는 독실한 자니이다 라고 한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사람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이 독실함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아버지 야곱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더 이상 이 모든 사실을 숨길 수 없으므로 우선 아버지 야곱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짓과 가식으로 살아온 형제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정말 솔직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양해를 구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돈자루를 그대로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자신들의 진심을, 정체모를 애굽 총리 요셉에게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짓의 끈도 있고 진실의 끈도 있습니다. 거짓의 끈은 끊어지지만 진실의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작은 진실이 이어져서 진실의 끈이 되어지고 하나의 작은 거짓이 이어져서 거짓의 끈이 됩니다. 요셉은 작은 진실들이 이어진 독실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섰고 형들은 작은 거짓들로 이어진 불의한 삶을 살다가 고난과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분열된 야곱의 아들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형제로 결속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한 야곱의 아들들의 연합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의 결단. 이제 형제들의 연합을 위해서 담대히 앞에 나선 자가 있는데 바로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은 그의 소모 빌하와 통관하여 아버지 야곱에게 눈밖에 난 자입니다. 르우벤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장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그는 장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르우벤은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을 때에도 절대 안 된다고 만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의 굶주림과 기아, 애굽에서 정탐꾼과 도둑으로 몰려 야곱과 형제들이 죽음의 직전에 몰렸을 때 자신의 아들들의 생명을 앞세워서 가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르우벤은 자신이 범한 근친 성범죄보다 20여 년 전에 요셉의 불행을 막지 못한 장자의 무책임을 더욱 고통스러워하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동생들의 생명이 달린 위기에서 르우벤은 더 이상 과거처럼 머뭇거릴 수 없었기에 아버지 야곱에게 타는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겨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르우벤은 두 아들의 생명을 걸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책임지는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물론 르우벤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장자권이 회복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르우벤이 다시 장자권을 회복하여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는 장자권과는 상관없이 마음을 다하여 잃어버린 장자의 의무를 행하고자 자식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은 것이었습니다. 르우벤의 결단은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독실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신앙이었고 요셉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 아버지 야곱의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해드리고자 하는 진심이었던 것입니다.